일들이 또 있었어요? 물론입니다. 전 지금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. 신우의 문제와는 별개로 제 여동생이 받아야 했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러는 거죠. 아니, 어쩜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요. 여동생이라뇨? 네.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신우의 역성을 들고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.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가시다가 그만 사고로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? 뭘좀 먹고 기운을 내야지. 죽좀 써왔어. 먹기 싫더라도 한 입만 먹어봐. 나중에 먹을게. 그러지 말고. 당신 이러다 또 쓰러져. 아버님, 어머님도 당신 이러는 거 바라지 않으실 거야. 기운내.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처제도 챙기고 그러지. 우리 아니 불쌍해서 어떡해. 왜 처제? 얼른 들어오지 않고. 연희야! 언니!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신 집에 처제 혼자 덜렁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영 아니더라고. 여자 혼자 있는 거 알고 행여 이 사람들이 기웃대거나 또 혼자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.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당신하고 나뿐인데 당연한 거잖아. 고마워, 여보. 아니고 사돈끼리 어떻게 한 방을 써 불편하게?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. 우리 집에 방은 두 개뿐인데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데려오면 어떡해? 미안해요, 아가씨. 불편하겠지만 부탁드릴게요. 글쎄,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혼자 써도 좁은 이 방을 어떻게 둘이 쓰냔 말이에요.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. 우리 연희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니까 그냥 같이 잠만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도 싫어요.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러다 은근슬쩍 이방 차지하게 해서 나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려는 언니 계획 아니에요? 아가씨. 정말 그런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요. 지난번에 엄마도 또 그런 일 있으면 다시 내려오라고 했으니까.
아니야. 형부한테 미안해서 잠이 안 오네. 괜찮아. 내 형부 충분히 다 이해해. 그리고 내일은 집에 가서 나머지 짐들도 좀 챙겨오자. 그럼 집은? 전세를 주던가 팔던가 해서 은행에 넣어놔야지. 그 돈이면 너 공부 끝나고 시집 갈 때까지 충분하겠지? 언니. 그러니까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학교 졸업이나 해. 좋은 사람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. 언니.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는 거야? 아, 무슨 일이에요? 몰라. 연희야, 아침부터 뭐해? 그냥 아침 준비하려고. 아, 일단은 티내로 그러나? 아침하고 되게 요란하게 하네. 아이씨. 아가씨, 저희 갔다 올게요. 갔다 올게. 오빠. 왜? 나 용돈 다 떨어졌는데. 벌써? 응. 필요한 재료가 있어서 몇 개 샀더니 돈이 다 떨어진 거 있지. 아꼈어. 고마워, 오빠. 아, 저, 처제. 처제도 네. 용돈 필요하지 않아? 아니에요, 형부. 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. 그래? 아, 저, 그래도. 괜찮다니까요. 아, 그럼, 그것도 놔주면 되겠네. 오늘은 내가 쏜다니까. 정말? 웬일로? 공돈이 좀 생겼거든. 오, 들어가자. 네. 준비하시겠습니까? 네. 여기서 일해요? 아, 네. 누구? 아는 사람이야? 어, 우리 새언니 동생. 어, 그럼 사돈?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정말이야, 이거.